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업시험 그 중에 2차 과목 그러니까 공동주택관계법규, 주택관리관계법규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게 될 이환재입니다. 뭐 시험 전반에 대한 얘기는 네, 바로 이제 자료 보면서 가도록 하시죠. 네, 지금 과정은 이제 입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입문이 그러니까 뭐 좀 쉬운 것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좀 생소한 어려운 얘기들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쉽다, 어렵다는 딱 이겁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주 소리내시고 자주 손으로 쓰시고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쉬워져요. 시험에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에 별표도 많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제가 많이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소리내거나 많이 쓰지 않았다고요. 그건 어려운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쉽고 어렵고 처음 접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어려워 보이지만 오래 한 사람들은 그중에 조금만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아 이건 쉬운 거고 이건 어려운 거다. 구분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쉬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냐 안 나왔냐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도 어디 좀 편한 얘기로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던 편한 얘기로만 이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이 시험 영역에 대한 거죠.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어느 법들을 바라보는데 기본적인 개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문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과정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야는 트고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집중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으면 소페이지 한 장 넘으면 관계법규가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목차가 있죠. 13개 법이 있습니다. 목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편 건축법, 2편 집합건물법, 3편 주택법, 4편 공동주택관리법, 5편 민간임대주택법, 6편 공공주택법 아니면 공공주택특별법, 7편 도시정비법, 8편 도시재정비법, 9편 소방기본법, 10편 소방시설법, 11편 승강기법, 12편 전기사업법, 13편 시설물안전법에서 13개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고요.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공법, 행정법, 법규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릴 텐데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시험에 나오는 어느 질문 내가 딱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덩어리, 뭐 주변 배경 설명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예요. 한 3만여 개의 법이 있습니다. 3만여 개의 법을 그러니까 이런 법 이론에서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법은 민법 등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공법은 사회 전체의 질서 유지, 그러니까 공공복리 전체를 위해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도로가 없을 때는 뭐 도로교통법 없어도 문제 없었지만 지금 꼭 필요한 겁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 등이 있겠죠. 공법에 벨벨벨벨 갈래들이 있습니다. 형법, 행정법, 소송법 벨벨벨벨 갈래가 있고 그중에 행정법 관청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정법의 영역이 있고요. 행정법에 또한 뭐 몇천 개의 행정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몇천 개의 행정법 중에 13개 법이 우리가 보는 법규예요. 그래서 이 법규 13개 법이 전반적으로 이런 민법에 비하면 이것은 대표적인 얘기가 민법인데요. 민법에 비하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 드릴 때에는 법규는 이렇습니다. 행정법은 이렇습니다. 공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지금 민법과 대비되는 초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큰 차이 없이 그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걸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몇만 개의 법 중에 13개 법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죠. 2020년 23회 시험 분석.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 표에 어느 자리를 찍어서 짚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중에
표 가운데쯤에 숫자 10이 있습니다. 10을 보시죠 라고 얘기할 때 그 10을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여섯 번째, 10. 그러면 그러니까 셋째 줄에 여섯 번째로 가면 8이잖아요. 아니, 뭔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를 얘기할 때 위에서 아래로는 몇째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몇 번째 칸이 되는 거죠. 10을 찍어서 얘기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째 줄, 세 번째 칸, 그러면 10이 딱 특정되는 거죠. 몇째 줄, 몇 번째 칸. 뭐 사무실이나 뭐 집에서 기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을 하시면, 이러저런 일을 하시면서 엑셀, 아니면 더 넓게 스프레드 시트, 더 넓게 표 계산 프로그램들을 써보신 분들은 몇째 줄, 몇 번째 칸, 뭐 그게 익숙한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표 첫째 줄 보시면 13개 법률 내용, 법규 객관식, 법규 주관식, 실무 객관식, 실무 주관식 합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표에, 그러니까 윗부분 숫자들을 보셔도 몇 개 법들은 우리 법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칸에 있는 네 개 법, 1, 3, 4, 5, 그 네 개 법은 법규에서도 배우고 법규 시험 공부도 하고 실무 시험 공부도 되고 실무에서도 배우고 법규 시험 공부도 되고 실무 시험 공부도 되고 그러니까 따블로 두 군데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실력이 높아지고 더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2차 과목 공부는 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 2차에서 어지간히 하시면 거의 다 합격하시니까 2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 그러니까 1편 건축법, 그러니까 법규에서 4문제, 3문제, 7문제, 실무에서 1문제, 합쳐서 8문제, 그러니까 셋째 줄, 3편 주택법, 그러니까 법규에서 5문제, 3문제, 8문제, 실무 안 나오고요. 그래서 8문제. 그 아랫줄 4편 공동주택관리법. 그 법규에서 5문제, 3문제, 8문제. 실무에서 7문제, 3문제, 10문제. 합쳐서 18문제. 5편 민간임대주택법. 그 1문제, 1문제, 2문제. 합쳐서 2문제. 그 다음에 실무에서 하나하나 합쳐서 2문제. 전부 합쳐서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법 중에 이 중요한 4가지 법은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되는 양도 많고 양쪽에도 다 나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러세요. 1편 건축법, 3편 주택법, 4편 공동주택관리법, 5편 민간임대주택법은 그러니까 법규로만 보시면 15, 10문제, 25문제, 40문제 중에 25문제, 40분의 24가 100분의 60, 40분의 25는 60점보다 더 많죠.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칸, 38문제, 40문제, 40문제 합쳐서 80문제, 80분의 40, 100분의 50, 그러니까 80분의 38, 100분의 50에 조금 못 미치는 거죠. 45점 분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개 법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꼭 그러니까 깊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장 가시죠. 다음 쪽 보시면, 뭐, 법규도 공부 방법이 있는데, 1-1번 아래 박스에 땡땡 땡땡땡 안에 들어갈 말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분은 읽으시면서 요 정도는 알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mRNA가 백신이고 뭐 어디는 그러니까 중국 거는 4백신이고 등등등 이제 다 그걸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래 어쩌자고 뭐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죠. 알고 있는 내용은 쉬운 겁니다. 접하지 않은 내용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공부를 하는 거니까 외국어 공부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혀로 소리 내셔야죠. 손으로 쓰셔야죠.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로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중요한 단어들. 아, 이런 거는 주관식에 나오더라도 내가 쭉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단어들은 손으로 쓰는 걸 계속 하시지만 이 전체 내용은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혀로 소리 내셔야 됩니다. 혀로 소리 내셔서 여러분들 것이 되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법규는 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혀로 소리내서 그 단어가 몸에 익어야 됩니다. 회계는 혀로 소리내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시는 거죠. 자 다음에요. 1편 건축법입니다. 13개 법 중에 첫 번째 법이고요.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에 2쪽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래 쪽수가 쓰여있네요. 1장 총론과 건축법 적용 대상 있고 네모 1번 2쪽에 법령체계, 다음 3쪽에 네모 2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네모 1번 법령체계는 그 동그라미 1, 2, 3, 4 아래 그림 중에 왼쪽 윗줄 왼쪽에 있는 중앙 뭐 그 그림만 참고해서 보도록 하시죠. 뭐 3권 분립 중학교 사회시간 때 배우신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인은 대통령용 국민용 국민 주인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줘서 일을 시키고 정규직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직 그것도 한 번만 하는 5년짜리 임시직 그러니까 부하 직원일 뿐인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렇지만 뭔가 일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한테만 우리가 뭘 일을 하라고 권한을 주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그림들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뒷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서요. 국민 5천만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죠. 빨간 무대 건너지 말자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그 식당에 가서 뭐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채널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마침 좀 이제 한가한 시간이어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한 뭐 난 3시쯤에 어찌인데 해서 밥을 먹으러 갔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식당 분들, 그 일하시는 분들 좀 쉬는 시간이면서 손님들 많지 않으니까 거기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리모컨 갖고 와서 뭐 스포츠 이런 걸 했다가는 눈총 맞죠. 그때는 그 시간입니다. 또 아니면 이제 식당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다른 데서 쉬고 계시거나 크게 뭐 번잡하지 않고 텔레비전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 없으면 그냥 내가 이렇게 리모컨 한두 개 해서 정해진 채널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가끔 뭐 전원일기도 봅니다. 지금 전원일기를 해요. TV 드라마에서요. 전원일기를 보면 안방에 잿더리가 있고 잿더리 옆에 비사표 성냥, 유엔 성냥, 꽉 성냥이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디 뭐 건물 안에서 담배 펴요? 큰일 나죠. 이게 바뀝니다. 그런 약속이 뭐예요? 법이죠. 그 약속을 5천만 국민이 매번 모여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00명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이고 그들이 약속을 정하는 거죠. 약속, 법을 정합니다. 법을 세웁니다. 입법부라고 하는 거죠. 했습니다. 법을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 녹색불 때 건넌다. 빨간불 때는 건너면 안 된다.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공무원의 대장, 60만 공무원의 대장, 대통령을 우리가 선거로 뽑은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장관 등등등을 임명해서 그 행정을 펴가는 겁니다. 정해진 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은 이제 그 법 사안을 적용, 어느 사안에 적용하는 거죠. 법 내용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있는데 개똥이가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해서 소똥이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 몇 조 몇 조를 적용해서 개똥이 너는 징역 얼마 벌금 얼마 또 다른 경우요. A와 B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이러저러한 규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적용해서 민법뿐만 아니라 등기법 등등등 온갖 것들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A 네 잘못 20 B 네 잘못 80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안에 법 내용을 적용해서 이걸 결정하는 게 법원이죠. 사법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권을 나눠서 견제, 서로 균형을 갖게 하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는 볼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법원에 대해서 볼 내용은 많지 않아요. 행정부에 대해서는 아셔야 됩니다. 다음 쪽 와세요. 네, 3쪽에 네모 2번 행정체계가 있습니다. 행정체계요. 이제 우리 주소예요. 주소인데 우리 주소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이제 문서에다 쓸 때는 옆으로 쭉 쓰는 건데 이제는 옆을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보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인천 광역시 부평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부산, 광역시, 기장군, 무슨 면 몇 번지, 대한민국, 경기도,
그러니까 수원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대한민국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그러니까 무슨 동 몇 번지 충청남도 청원군 무슨 면 몇 번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어찌고 저찌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어찌고 저찌고 등등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소를 얘기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얘기하는데 우리의 어느 주소를 짚었을 때 지금 한 예를 들어서요. 어느 분이 대한민국 충남 아산시 그 이순신 장군 아산 현충사 옆에 있는 은행나무 골목 그러니까 그쪽 누구 살고 계시는 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하는 자기 주소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공법 공부를 하려면 법규 공부를 하려면 옆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뭐 중국, 북한, 일본이 있는 거잖아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가까이 뭐 거리로요. 충남이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산둥성도 있겠지만 산둥성은 좀 먼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요요마현 뭐 그쪽도 좀 먼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고요? 충남 아닌 걸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가 17개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가 226개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책을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17명 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 표의 둘째 줄이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묶어서 17개 시, 도 그 장들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다 묶어서 시도지사 그 아래 문장으로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 그리면 그 아래 줄 그러니까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뽑는 구 자치구, 자치구, 광역시의 군, 그다음에 도 아래 시군이 있는데 도의 시군 중에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일반 시장보다는 좀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시게 됩니다. 다음 쪽 가시죠. 사쪽에 양괄호 3번. 법규상 행위 주체.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갑을 병 A, B, C 갑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을 자리에 누가 들어가도 다 동등한 그러니까 같은 수준의 그러니까 인격체들이인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공법, 행정법, 법규에서는 누가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국민 5천만이 다 동등한 수준에서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타협하고 갈등하고 협조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뽑아서 줬잖아요. 그 권력을 집행하는 곳이 있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양괄 3번, 작은 1번 국가, 작은 2번 지방자치단체, 작은 3번 공기업, 작은 4번 민간, 공법, 법규의 행위주체는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1번 국가와 뭐 그냥 우선 그렇게 보고요. 표를 보고 추가 설명드리죠. 표가 옆으로 6칸, 두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세 번째 칸,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예요. 공무원이잖아요. 일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고 그래서 공적인 일들을 하는 거고 공기업은 기업, 회사지만 국가 차원의 공적인 일을 하라고 지방 차원의 공적인 일을 하라고 회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공적인 일을 하는 공적인 회사인 겁니다. 민간은 그냥 민간, 어느 회사 아니면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들이 민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칸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칸요. 세 번째 칸과 네 번째 칸 구분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칸, 그 중에 국가 지방은 행정청 관청이라고요. 네 번째 칸에서 공기업은 관청이 아닙니다. 어느 시험에서는, 어느 한 회 시험에서는 답 세 문제가 여기 걸렸어요. 공기업은 행정청이다. X.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만 표현된 게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요만큼 이렇게 표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핵심은 그걸 아냐. 그게 한 회 시험에서만 세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된다고요. 공기업은 기업이죠. 공적인 일을 하라는 회사이지
거기는 관청은 아니라고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공무원가 경찰공무원 생각해 보시자고요. 공무원이죠. 관청입니다. 경찰분들은 대부분 다 국가직인데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지방직 공무원, 경찰공무원도 생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정해졌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어느 누가 운전을 하다가 법을 위반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받는 직원 있잖아요. 도로공사 직원이 그 사고 낸 그 운전자를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그러니까 벌금 때리고 그래요? 아니죠. 도로공사 직원은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도로공사는 관청이 아니라고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이쪽 주에 누가 뭘 일을 하냐 이건 다 틀려요. 다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구분하시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칸, 국가지방 공기업은 공직주체, 민간은 민간. 네 번째 칸, 국가지방은 행정청, 공기업은 행정청이 아니다.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사쪽 계속요. 네모 3번 생략하고, 네모 4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러니까 기둥이나 벽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그런 경우의 수 나누는 건 나중에 세부적인 문제이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이 있어야 비와 눈 맞고 직사광선 맞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물, 지붕이 있어야 된다. 네모 5번,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문장 읽기 전에 5쪽에 있는 표부터 보겠습니다. 5쪽이요. 건축물 대장의 일부입니다. 코엑스 인터내셔널 서울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삼성역 주변에 그 코엑스 무역 종합 전시장이 있죠. 거기에 건물 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호텔 건물이에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지하 6층, 지상 29층 건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두 번째 칸이라고 치자고요. 그 건물의 3층은 용도, 운동시설 용도 얼마, 2층은 숙박시설 용도 얼마,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얼마, 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 얼마, 문화집회시설 용도 얼마, 운동시설 용도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은 건물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뭐 칸막이, 그러니까 그 직원이 여기 칸막이 쳐서 어떻게 나눌까요? 아이, 무슨 칸막이 다 터서 써. 하나로 터서 쓰고 있습니다. 뭐로요? 운동시설로 하나로 터서 쓰고 있는 거죠. 2층은요, 맞고, 따로 써. 뭐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 중에 운동시설 82, 99, 81, 9m, 9m 칸막이 쳐서 따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것만 보셔도 뭐예요? 용도라는 거는 건물에 통째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 건축물 한 층에 통째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층 안에서도 칸막이처럼 바닥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용도는 칸막이처럼 하나하나의 바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 와서요. 4쪽에 아래 네모 5번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괄호 보시죠. 괄호에 뚱뚱이 화살표를 해놨습니다. 뚱뚱이 화살표는 법조문은 아니에요. 근데 법조문을 이해하는데 이런 내용을 같이 읽으셔야 이해하는데 편하다라고 해서 제가 써놓은 해설입니다. 셋째 줄이요.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바닥들을 비슷한 것끼리 130가지 종류 또 그것들을 다시 모아서 비슷한 것끼리 29가지 용도로 정해놓은 겁니다. 5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6쪽에 그 절표의 첫째 줄이요. 6쪽 제일 위에 29가지 용도, 그 130가지 종류. 그러니까 29가지부터 시작해서 130가지로 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벨벨벨벨 바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비슷한 것끼리 설마 중학교 교실 바닥과 노래방, 그러니까 그 노래방 바닥을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비슷한 것끼리 그쪽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130가지 종류. 29가지 용도로 정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7쪽에 네모 2번 면적 등의 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이요. 네모 1번 건폐율 용적률이 있고 동그라미 1번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옆에다가 뚱뚱 날씬 쓰시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2번 용적률
대지면적분의 연면적에다가 높고 낮고 쓰시고요. 그래서 어느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크기를 주지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개똥이가 어디 땅 갖고 있었다고요? 그동안 배추상 쭉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유 이제 나도 건물 지어서 분양도 하고 부분 팔기도 하고 임대 빌려주기도 해서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땅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바닥 면적이 많이 남아야죠. 그래서 최대한 땅에 가득 채워서 그다음에 위로 높이 올려서 건물 면적을 많이 내서 많이 팔고 많이 빌려주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 지 마음대로 한정없이 꽉 채워서 한정없이 위로 올려서 그렇게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느 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네모 1번, 동그라미 1번, 건폐율,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이 옆 그림에서 보면 그림에 건폐율 50%, 1000분의 500이라고 되어 있죠. 1000짜리 땅에 500만큼 건물을 위에서 내려봤을 때 500만큼 크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 60%가 되면 1000분의 600, 건물이 더 뚱뚱해지겠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주자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요. 대지면적분의 연면적. 옆 그림에서 보면 천지 용적률 300%, 1000분의 3000. 1000짜리 땅에 땅 면적 1000, 건축물 바닥 면적, 콘크리트 면적 3000이니까 500으로 해서 3000까지 올린다면 6층이 되겠죠. 반듯하게 올리면 6층. 그래서 땅 면적분에 얼마나 바닥 면적을 할 수 있냐? 바닥 면적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높고 낮고를 주자는 게 용적률입니다. 다음 한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구 쪽에 네모 7번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 가운데 건축 땡땡 다섯 가지가 있고 허가 과로 신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는데 우선 그 뜻은 뭐냐면 건축에 다섯 가지가 있다. 허가 받아서 건축하는 게 원칙. 그런데 가벼운 것들은 신고하고 건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건 기본 과정에서 보도록 하시죠. 좀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 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 신축에 작은 1번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점점점 등등등이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그 세부적인 사항들 신축에 뭐 기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합쳐서 세 가지인데 그거 두 가지에 대한 사항이나 동그라미 2, 3, 4, 5에 대한 거는 기본 과정에서 깊게 배우도록 하시고 이제 여기 네모 7번에 지금 초점은 뭐냐면 건축과 신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 간다. 그것을 지금 강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였습니다. 소똥이가요. 야야 개똥아 말똥아. 우리 오는데 저 큰 사거리 있잖아. 거기 빈 땅 있었잖아. 거기 건물을 올리더라. 개똥이가 아 거기 건축하나 보네. 말똥이요. 아 그건 건축이 아니라 신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났어. 분위기 썰렁해지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건축을 한다. 건물이 올라간다. 신축을 한다. 새로 올라간다. 건축 올라가면 신축이라고 하든 건축이라고 하든 큰 차이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상생활이고요. 일상생활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타정하게 이러저러한 용어를 쓰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시험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에는 건축과 신축을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아셔야 그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개념으로 건축에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신축이 있다. 없던 땅에 새로 올리는 것은 신축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 그런 영역이 있구나. 일상생활과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 가시는 겁니다. 한 장 넘어와서요. 11쪽에 3장 건축허가 등이 있습니다. 네모 1번 건축허가권자 동그라미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자 또는 시장구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괄호 건축허가는 법에 정해진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를 결정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고도의 정책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선 행정기관인 시장수구청장이 처리한다. 동그라미 2번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 하지 마라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뭐 명령적 행정행위 그 단어만 빼고 나면 뭐 나머지는 그냥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 주소 다시 보시자고요. 상중하 물론 다 독립적인 정보입니다. 아까 아산시 예를 들어보죠. 그 아산시의 주민은 세 개의 정부를 구성하신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하셨고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충청남도 정부를 구성하셨고 시장 선거를 통해서 아산시 정부를 구성하신 거예요. 아, 뭔 소리. 미국의 연방 뭐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주정부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한국에 그런 얘기가 어딨어. 아, 대한민국 헌법이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분은 세 개의 정부를 구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세 개의 정부를 구성하신 겁니다. 국가, 중앙정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거고 그런데 법에서 상하 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그게 적용되는 거고요. 보시죠. 아까요.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세종과 제주는 그 아래 선거로 뽑는 시군구가 없으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가 있죠. 특별시 아래 구, 광역시 아래 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큰 초점 아닙니다. 안 써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건축, 대수선. 크게 손대는 게 대수선입니다. 하려면 지 마음대로 못한다.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관청 중에 누구냐고요? 관청 중에. 가장 말단, 누구고요?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란 1번에 과로. 왜요? 기속 행위니까. 요건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건축법 기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다고 치죠. 어느 구조의 건축물 몇 층에서는 기둥 두께가 50c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객동이가 허가 신청 도면을 넣습니다. 도면을 봤더니 도면에 기둥 두께가 49cm로 되어 있어요. 그럼 허가요? 불허가요? 불허가 있죠. 끝. 불허가입니다. 그러니까 말동이 기둥 두께 51cm로 들어왔어요. 그건 요건에 맞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 갖고 허가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벽 두께 얼마 이것 저것들을 다 따져서 200개 동그라미. 200개 동그라미 빠짐없이 다 동그라미가 되면 허가. 200개 중에 하나라도 X면 불허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으로 보면 50cm 이상은 돼야 된다. 49, X, 51 동그라미, 50 이상이니까 50도 포함되잖아요. 50 동그라미. 아,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건축 허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 어떤 판단할 필요가 정책 판단이 필요한 게 아니죠. 가장 일선 기관에서 가나다라 1, 2, 3, 4 숫자만 읽을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 13개 법 중에서 어느 도장은 누가 찍냐? 경우마다 다 달라요. 상, 중, 하 그 각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어디에서는 상급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어느 경우는 중급에서 도장을 찍는 거고 어느 경우는 하급에서 도장을 찍는 건데 그거는 그 규제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다. 건축 허가는 49X, 50 동그라미, 51 동그라미니까 가장 말단 누가 처리를 한다고요? 시, 군, 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한다 라고 하는 건데 대한민국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지 마음대로 했다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법 전반에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두자고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 있다. 건축을 하고 싶은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기본이죠. 도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까지는 다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두 가지 차이가 있죠.
대한민국 누구나 다 건축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나 건축을 하는데 도장 받은 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A. B요. 대한민국 건축 못 한다. 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장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건축을 할 수가 있다. 결과는 같습니다. 도장 받아야 한다. 도장 받아서 한다. 도장 받아야 할 수 있다.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어떻게 접근할 거냐의 초점인 거죠. 꼭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요. 이런 법들이 규제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거 이거 자체가 없었잖아요. 아, 그 조선시대 때 병강쇠하고 옥녀하고 만났습니다. 지리산자락에서 만나서 둘이 뿅 가지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잠잘 집이 있어 필요해서 근데 나무 벨리니까 아이고 소나무 도끼로 찍고 힘이 드니까 이 병강쇠가 가서 그러니까 장승 서 있잖아요. 장승 서 있는 거 몇 개를 뽑아다가 그걸로 기둥 보호를 삼아서 거기서 이제 신혼방을 꾸며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티가 나가지고 뭐 고생을 했대더라. 뭐 이제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옛날에 이런 거 필요 없었죠. 근데 현대사회는 다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A로 접근할 거냐, B로 접근할 거냐.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모든 나라들은 B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된다고요. 건축은 금지되어 있다.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도장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운전은 금지되어 있다. 운전면허 따고 그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책임보험 가입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료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대한민국 관리사무소장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주택관리사 보호, 주택관리사 자격증 따고 어찌고 저찌고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제 허가와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있고요. 이제 한 장 넘어와서, 두 장 넘어와서요. 이제 14쪽에 4장 건축 절차가 있는데 일단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14쪽에 4장 건축 절차의 네모 1번은 사전 정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허가 신청 전에 결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더 깊게 보도록 하시고 첫 번째 그림에 정식 절차 그 그림이 7칸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4칸 정식 절차 허가 신청 허가 건축 사용 승인 그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건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가증 허가서가 있어야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동사무소 허가증 선착순 뛰어가서 잡기 그건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건축하고 싶은 사람이 뭘 넣는 거고요.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허가를 내줘서 금지를 풀어서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거고요. 허가 받은 대로 했는지 어긴 거 있는지 없는지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숙제 검사를 받아야 되죠. 여기서는 이제 숙제 검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관측해서 사용해도 된다. 승인을 내준다. 마지막 숙제 검사를 사용 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건축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글자 이제 한두 가지 글자들은 좀씩 달라집니다만 다른 법에서도 요것이 이제 큰 틀로 가는 거죠. 개별적으로 신청을 넣어서 관청에 도장을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 관청에서 도장 찍어준 대로 했는지 마지막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법에 쭉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책에 써놓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그냥 글자만 뾰로롱 읽어갈 수가 없고 설명하다 보면 너무 길어집니다. 중요한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 과정으로 넘기도록 하고 중요한 기본 개념들을 보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